대구경북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영주시 적소동 산 44 일대 조성되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올해 4분기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이 완공되면 5조 7천억여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3,7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하더라도 위기경보 수준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시설이나 집단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고위험군 검사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16곳은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하고 중증 환자 관리를 위한 상시 지정 병상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경 김용사에 있는 사천왕도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김용사 사천왕도는 1880년에 사불산화파 수화승 하은응상이 그린 불화로 제작 연도와 제작자가 명확하고 온전하게 전해져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유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김용사는 보물 2점, 국가등록 문화재 2점을 포함해 총 13점의 문화재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BTS는 지난 2018년 미국 최고 인기곡을 뜻하는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에 올랐고 영화 기생충은 2020년 미국 최고 영화제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을 수상했었죠. 또 작년에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감독상을 받으면서 K-POP, K-영화, K-드라마까지 K-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한류의 물결을 타고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개최한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감동과 재미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일인 11월 28일 빌보드 1위, 아카데미상, 에미상 등의 기운을 받아 대한민국의 이름이 외쳐지길 기대해봅니다.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에서 출입문을 열어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A씨 측의 정신감정 의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오던 항공기가 착륙을 하기 위해 하강하던 중 고도 200여 미터 상공에서 비상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수성구가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품질조사 결과 대구지역 1위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고객의 품질평가와 만족도를 매년 조사해 업종별 서비스품질 1위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수성구는 올해 2년 연속 대구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성구는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 법률과 세무 등 각 분야의 무료 상담실을 확대하고 법인용 무인 민원 발급기를 신규 설치하는 등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마천인 신천 1원에 가로등과 CCTV가 추가 설치됩니다. 대구시는 신천 보행로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범죄 사각지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로등 900주와 CCTV 22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가로등 300여 주는 교체 또는 정비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 밖에도 오는 10월부터 대봉교에서 상동교 구간에 느티나무 등 수목 500여 그루를 심는 등 내년까지 모두 3천여 그루를 심어 푸른 신천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브리핑이었습니다.